주식시장에서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하기 힘드신 분들 위해서 새빨간 투자가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영원히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앵커 안신혜고요. 이상로 전문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로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없으시죠? 네. 여러분들 많이 당황하셨죠? 지금 이상로 전문가님께서 머니투데이 방송 열심히 달려고 했는데 올림픽 대로에서 그만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우리 이상로 전문가가 사고가 난 게 아니에요. 이게 차가 너무 막혀서 한 10분 정도 지연된다고 하시는데 드디어 저의 단독 방송 날이 왔습니다. 저는 이런 날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절대적인 도움 필요하거든요. 특히 우리 유튜브 채팅방 식구들 많이 써주셔야 저랑 같이 방송하면서 대화할 수 있습니다. 많이 많이 대화 나눠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웰컴 새빨간 투자 처음으로 방송 보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한시 새빨간 투자에서는 시황부터 더블체크 유망주까지 한 번에 여러분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과연 이상로 전문가가 언제 올지 여러분들 한번 체크 같이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출발할게요. 가뜩이나 시장도 쉬어가는데 내 종목은 시장보다 더 하락한다면 정말 속상하시겠죠? 그게 전문가 추천이었다면 더욱더요. 어디서부터 문제였는지 목표가, 손절가, 유망주까지 한번 저희 체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장에 나온 추천주부터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부터 5G 스마트폰이 출시가 되잖아요. 다가오는 5G 시대에 맞춰서 공교롭게도 또 전문가들이 관련주를 추천을 했더라고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대양 재지 들어와 있고요. RFHIC, 다산 네트워크스, SK바이로맨드 같은 종목들을 추천을 했거든요. 자, 그 사이에 들어오셨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주목받으시려고 늦게 오셨죠? 어떻게 하셨어요? 아우, 너무 얄미워. 저 오늘 주목도가 좀 올라갔습니까? 아, 유튜브 채팅방 식구들이랑 얘기 좀 하려고 했는데 아, 너무 아쉽네요. 네. 아, 조금 더 늦게 오시지. 뭐 한 개 같이 볼까요? 어떤 거 볼까요? 그러니까 네. 여기 지금 5G 관련 종목들이 네. 두 개나 들어와서요. 이 중에서도 먼저 좀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오늘 시장에서 그렇고 봄에 이제 순환매가 좀 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제지주도 올라왔고 또 펄프 가격이 하락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노출이 됐던 부분이고 오늘 그러면 두 가지 중에 일단 다산 네트워크스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아 보이신 거죠? 다산 네트워크스 선택하신 거 보니까. 네네 맞습니다. 오, 다산 네트워크스. 제가 먼저 그럼 설명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요. 7,500원을 영 돌파를 못하던데 이 전문가는 8,000원을 얘기를 했어요. W증권 방송에서 얘기를 했고 광케이블 장비 수요를 기대하자며 이야기를 꺼냈는데 8,000원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뭐, 이, 사실, 우리가 주가라는 것이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 정도의 배포를 가지고 추천했던 것을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고, 대신에 이제 안에 내용을 조금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자, 일단은 여기에 뭐 글로벌 유선 네트워크 장비, 그리고 뭐 밑에 5G 수혜, 이런 것들은 이미 알려져 있는 재료죠. 근데 이거 말고 추가적인 부분을 자체를 제가 좀 더 보충 설명해 드리면, 실질적으로 이제 다산 네트워크스가 다른 여타의 5G 관련주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요. 네, 차별점. 네, 맞습니다. 그 차이점 때문에 이 기업을 보는 거거든요. 아. 그러면 2016년도에 다산 저한솔루션이라고 해서 나스닥 업체에 상장된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독일 증시에도 상장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변했는지 잠깐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산 네트워크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놓고 보시면 자. 그림 자체가 어때요? 7,500원 영 돌파 못하는 거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자리 자체가 돌파가 나오지 않고 있고 또 한 가지 더 보셔야 되는 것이 앞서서 제가 2016년도 4월 달에 상장이 됐다고 했는데 이후에도 주가는 오히려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독일 업체에 상장된 것도 2월 2019년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런 상장거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에 대한 뭐랄까요? 밸류업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적인 고가 권역의 8,000원에 대해서 요 자리 자체가 박수권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말은 이후에도 뭐 기업에 대한 부분 자체가 아직까지 반영 안 됐다라고 판단하고 지금부터는 오히려
인위적인 하락이었다면 상승에 대한 부분이 나타날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 다산대 톡스가 이번에도 못 올라간다. 네. 그럼 이거는 상장돼 있으면 안 돼요. 그 정도로 이번 기회를 못 살린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세력들이 다 죽어야 됩니다. 사실. 아, 그 정도로 좋은 호재가 있기 때문에 내비쳐주셨어요? 저는 이 세력들이 어떻게 해서든 이번 기회를 살려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서 이 의견에 대해서 저는 의견 일체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갈까요? 뭐 일단 8,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가겠죠. 이 자리가 꾸준히 이제 나스닥 상장되고 난 다음에 주가이기 때문에 목표가를 8,000원 그대로 한번 유지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W증권 방송에서 추천했던 목표가 8,000원 일단 동의를 해주셨고요. 종목 자체에서도 동의 의견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시죠. 오전장 추천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침에 추천된 종목은 이러합니다. 공개할게요. 앞서 신대양 제지가 공개가 됐다면 오전장에는 아세아 제지, 제지 관련 종목들이 네. 공교롭게 두 번이나 추천을 했어요. 아무래도 또 펄프 가격 하락에 따른 뭐 수혜 기대감이 이렇게 감돌면서 추천주로도 네. 이렇게 꼽아진 것 같은데 저 제지 업체에 대한 시황도 잠깐 짧게 들어볼까요? 사실 이제 우리가 제지 업체들 같은 경우에 투자에 대해서 주의할 점이 분명히 있어요. 주의점이요? 그게 뭐냐 하면 제지주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펄프 가격에 대한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두 번째는 이제 폐지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이냐. 그래서 2018년도에 주가가 움직였을 때는 이런 폐지 관련주들이 이제 중국에서 폐지를 수입하지 않겠다라는 조건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랐었거든요. 말 그대로 재료에 대한 부분으로 한 번씩 오르는 종목군들이고 평소 때는 거래량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금 호재가 발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왜 올랐는지 이유가 나왔잖아요. 펄프 가격이 인하했기 때문에 올랐다잖아요.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는 접근하는 것은 저는 좋지 못하다. 일단은 장이 어느 정도는 들어서야지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나도 잘 팔 수 있고 잘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지주들은 그런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투자에 대해서는 보류에 대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황 자체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의견을 짧게 한번 들어봤고요. 그럼 종목 골라야죠. 어떤 네. 종목 골라볼까요? 이 서울 옥션 한번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S증권 방송에서 추천된 서울 네. 옥션. 네,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옥션이요. 지난 4분기 실적이 좋지 않았대요. 경매업체인 거 다들 아시죠? 70억짜리 바이올린 이름도 있어요. 스트라디바리우스 출품 취소가 됐고 청경자 그리고 이중섭 김한기 작가의 대작들이 옥션에서 줄줄이 또 이렇게 유찰이 되면서 어닝 쇼크 받았습니다. 그래도 추천을 했어요. 목표가 12,000원까지. 네. 뭐 차트 봤다 이 말입니다. 차트 그 정도? 보고 있다. 뭐 그렇게 그 정도? 보시면 되고. 네. 실질적으로 이제 앞에서 우리 안신앵커가 뭐 어떤 뭐 76억짜리도 뭐 올리려고 했는데 안 됐다. 뭐 그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최고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최고액이 46억이에요. 어머, 그럼 그 작품이 너무 비쌌네. 그거는 될 확률이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죠. 그러면 그냥 이슈로 주가가 한번 반등했다. 그렇게 보시면 맞고 그럼 그 그림이 뭔지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네. 준비를 해봤는데 중학교 시간에 배웠던 이중섭 화가 소 아니에요? 기억나세요? 아유, 네. 저는 학교 졸업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이 예술적 감각을 가지고 보면 46억처럼 보입니다. 네, 46억처럼 보이고. 네. 저도 어떻게 해서든 보니까 46억처럼 보여요. 여러분들도 그래 그렇게 분명히 보실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요 그림이 바로 46억짜리 이중섭 씨의 소라는 그림인데, 자,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2018년 1월 그 1분기에 이미 실적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그 전까지는 이런 작품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평이한 실적을 기록했다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이 작품으로 인해서 2018년도 실적이 좋았다면 2019년도에는 이것과 버금가는 46억을 호가를 넘어설 수 있는 뭔가가 있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한 평소 때 주가대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옥션, 서울 옥션 주가를 한번 같이 보시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결국에는 2018년도 이때 실적 반영이 되면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소 모멘텀이에요. 네, 그렇죠. 소 모멘텀. 그래. 소몰이 쉽게. 소몰이 나왔고 앞에서 지금 주가가 한번 오르고 난 다음에 평소 때는 어때요? 지금 가격대가 얼마에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자, 요 자리를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주가가 여기가 오버베팅된 거지 평소 때는 이 정도 주가가 적당한 가격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가격에 대해서 낙폭과대로 들어갈 게 아니고 그냥 적당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투자를 해야겠습니까? 아니죠. 요거는 보류에 대한 의견, 그리고 동상이몽에 대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자기 자리 찾아왔네요. 서울옵션에 대해서는 동상이몽 의견 들어봤고요. 오전장에서도 또 한 종목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 남아 있을까요? 네 개 종목 중에 아세아 지지 받고 서울옵션 받고 두 개 남았어요. 나노신소재, 유로스. 선택은? 네. 뭐 유로스 한번 같이 보죠. 유로스. 그럴 줄 알았어요. 네네. 우리 이상로 전문가는 수소차 관련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뭐 일단 S증권 방송에서 보고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국장님 보고 계시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유로스 자, 분석 보겠습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차 핵심 부품 업체라고 하면서 뭐 목표가 9,000원, 손절가 7,000원 얘기를 했고 왜 정부에서 2022년까지 수소차 보급 대수를 늘리겠다 이런 로드맵 발표에 주가가 활활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게 수소차가 대중화되려면 뭐 적어도 2025년에서나 시장이 열린다고 하는데 무려 7년 후 네. 이야기예요. 그 사이에 뉴로스 상장 폐지되면 어떡해요? 상장 폐지 안 되겠죠.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을 왜 그렇게 약하게 보세요? 든든한 기업 맞아요? 아유 당연하죠. 예, 일단은 우리가 코스닥이랑 코스피의 상장 요건이 엄청나게 까다롭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상장 폐지가 되는 종목군들 많이 보셔서 그래요. 그런 종목 하지 마시라니까요. 왜 제가 그런 당해서 하세요? 그래요. 하니까 당해봐서. 좀 더 건전한 종목을 보셔야 되는데 유로스 정도면 상당히 건전하다고 볼 수 있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요. 자, 이 기업이 아시다시피 유로스라는 기업은 지금 현재 넥소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인 업체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정부에서 하고 있는 정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수혜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업체예요. 자, 다만 문제가 뭐냐면 이 기업이 주가가 오르면서 이미 이슈가 어느 정도는 모두 다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유로스라는 주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로스 보겠습니다. 자, 어때요? 지금 주가 자체가 하단에서 지금 3,200원짜리 자체가 만 원대까지 올랐어요. 그죠? 와, 널뛰게 했다. 300% 올랐습니다. 우리가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300% 올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조정폭이 나오는데 만 원에서 7,000원까지 빠졌다고 하더라도 지금 20%, 25% 정도 빠진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는 건전한 조정이라 보셔야 돼. 그럼 지금 이분이 추천했던 이유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네. 자, 차트를 한번 자세히 보시면, 자, 그림 자체가 이쁜 그림이 나옵니다. 어떤 그림이냐면, 자, 요 그림. 어때요? 앞에서 한 번에 꼭지를 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꼭지 넣고 박스권 돌파하고 난 다음에 지지. 지지를 받는 것 같아요. 이 가격대 얼마예요? 네, 그 가격대가 지금 7,500원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추천이 나갔습니다. 자, 요거는, 책에서 우리가 주식책을 보시면 한 20페이지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상당히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초급 단계입니다. 이런 걸로 주식으로 수익 못 봐요, 여러분. 선생님, 그럼 중급 네네. 고급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고급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고수들은 이 포인트를 공략하지 않아요. 어떤 포인트를 공략하냐면 결국에는 앞에서 이게 이제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자, 여기에 요 거래량이죠. 어때요? 요 자리 자체가 매물이 일단 쌓여 버렸잖아요. 그죠? 그럼 이 매물에 대한 그리고 이 거래량에 대한 부분보다 밑에 자리를 공략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뽑아냈던 세력이 매집했던 자리는 하단에 있는 이런 가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가격대는 한 5,600, 6,000원대예요. 그러면 이게 아무리 적더라도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7,000원 자리는 무너지고 내려와줘야지만 우리가 매수 권력으로 한번 대응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소차가 2년 뒤에는 반드시 올라간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의 공략을 하기에는 가격이라는 부분이 너무나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 부분 좀 더 기억을 하시면서 만약에 유로스라는 부분을 본다면 현재 과매도 구간 다시 한 번 더 빠져서 그리고 힙수를 거치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기억을 하시면서 7,000원은 무너져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급 과정은 5,600원 조정 시 다시 한번 공략해보는 전략 펼쳐볼 거고요. 네. 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여쭤보고 네네. 싶어요. 왜 전문가님 유독 수소차 관련주 관심 많은 거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한원시스템이라든지 상하프론테크 그리고 에이스테크 추천주 드려서 수익 많이 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종목들 한번 다시 한번 AS 해볼까요? 지금 시간 관계상 우리가 바쁜데요. 하나만 그럼. 네네. 그러면 어떤 거 빨리 유진테크. 상하프론테크.
유진테크도. 아, 네,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런 거는 차려놨죠. 지금 이미 받아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더 홀딩하시면서 수익에 대한 부분을 보시고요. 오늘 제가 AS를 조금 준비를 했는데, 자, 유진테크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추천을 해드리면서 여기 이제 급등봉이 나타나 버렸어요. 그래서 추천했을 때 가격이 11,100원인데 그 이후로 700원이 또 올라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손절가를 제시했던 게 12,300원이었는데 요거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자, 이 12,300원대를 아직까지 손절가 터치 안 했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좀 더 홀딩을 하시고, 사실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는 DRAM에 대한 이 부분에서 상당한 메리트를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납품한 업체입니다. 3D NAND 플래시하고 유진테크는 거의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DRAM에 대한 성장 가치를 본다면 저는 충분히 유진테크가 다시 한 번 더 넘어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홀딩에 대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ST라는 종목도 우리 고가 기준으로 25%까지 갔는데요. 이 매매 전략만 가격만 딱딱 얘기해 주세요. 자, 홀딩 해야죠. 지금 삼성 파운드리 업체에 관련해 가지고 수혜받을 수 있는 거기에 가장 직접적으로 이 기업입니다. 이 기업 분명히 저는 신고 간다고 봐요. 좀 더 홀딩하시면서 수익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우 박력 넘치게 딱 홀딩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FST 더 갈 수 있을지 한번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서울 옥션은 동상 이몽 의견이 나왔고 뉴로스는 의견을 실어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고요. 여러분이 주식시장에서 영원히 고통받지 않을 그날까지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